안녕하세요. 네, 이 영상을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록용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신규 때 겪었던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뭐 학생들의 뒷담화가 아니라요. 학생들이 일으켰던 사건들에 대해서만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제가 정말 주변에도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신규 때 웬만한 사건들은 거의 다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2년 차때 굉장히 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무슨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애들 신상은 당연히 얘기하지 않고요. 사건들에 대해서만 한번 기록을 남겨보려고 해요. 이제 학생들은 앞에 지금 등장한 학생들은 다 다른 학생들이거든요. 다 저희 반이었고요. 근데 우선 가명으로 그냥 선영이라고 한번 지칭을 해볼게요. 먼저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요. 이 선영이는요. 학생들이 발냄새가 난다고 자꾸 피했어요. 겨울도 아니고 여름이었어요. 여름인데 발냄새가 뭐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발냄새가 너무 난다. 그리고 얘 머리 안 감았어요, 선생님.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적도 몇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냄새 난다고 놀리면 안 되지.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애한테도, 아유, 그래도 야, 좀발좀 씻고 다니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얘기하고 넘어갔었는데, 얘가 되게 진짜 며칠째 계속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비닐봉지를 막 행정실 근처에 있는 게 있는데 비닐봉지를 자기 막 발에 씌우고 막 있는 거예요. 애들이 냄새가 너무 난다고 했다면서 가지고 아 되게 안쓰럽잖아요. 뭔가 측은하고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날 마침 걔네 어머니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만은 아 저희 선영이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이랬죠. 당연히 뭐 냄새 얘기를 바로 꺼낼 수도 없고 잘 다니고 있어요. 오늘 뭐 조금 지각할 뻔하긴 했는데 잘 나왔어요. 이랬죠. 근데 어머니께서 아, 정말요? 선생님 사실 얘가 집에 안 들어온 지 3일 넘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이 한 기억은 잘안 나는데 월요일이거나 이렇게 아니라 한 수요일 목요일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집에는 안 들어가고 학교는 나왔었다는 거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더니 애가 이제 부모님이랑 다툼이 있은 후에 집을 나가가지고 며칠째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잘 나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하셨대요. 정말 당황해가지고 바로 애를 불렀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냄새 나는 게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어디 있었냐면은 얘가 빈 건물에서 잤었대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애였는데 빈 건물을 어떻게 운 좋게 찾아서 거기서 잤대요. 여름이니까 아마 가능했었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진짜 당황하고 황당하고 이래서 아 되게 위험한 짓이다 그거. 그리고 가출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너만 제일 불편하다. 너만 제일 고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애를 어쨌든 그날 들여보내려고 막 상담을 진짜 오래 하고 부모님이랑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상의를 해서 부모님께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애를 들여보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정말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 선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다음 학기, 그러니까 이게 1학기였을 거예요. 2학기 때또 가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놀이터에서 자다가 경비 아저씨가 측은하게 보셔서 경비실에서 자라 이래서 경비실에서 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2, 3일 뒤에 알았어요. 애가 가출은 했는데 학교는 꼬박꼬박 나오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학교는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부모님이랑 불화를 좀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안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뭐 있었냐면요.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 애들이 컨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학기 때였나 2학기 때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1회고사, 2회고사가 어쨌든 다 있고, 거의 모든 과목이 1회고사, 2회고사를 봤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자리를 바꿔가지고, 친한 애가 이렇게 선영이랑 뭐 선영이 이렇게 친했어요. 근데 가운데 다른 선영이가 껴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영이 1, 선영이 2, 선영이 3이 있는데 선영이 1과 3이 친하니까 선영이 2한테 선영이 3이 가가지고 자리를 바꿔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1이랑 친하잖아 너 자리 좀 바꿔줘라 이러고서 2랑 자리를 바꿔요. 그러니까 1, 3이 앞뒤로 붙어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좀 나이 많은 감독 선생님들이 그냥 거둔 다음에 사인을 하시거나 사인을 해서 나눠주시잖아요. 그거를 조금 악용을 해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영이 1위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적거나 답을 적은 쪽지를 3한테 주면은 3이 그거를 받아서 적는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컨닝을 했는데 그 과목, 마침 그 과목이 애들이 거의 공부를 많이 했었는지 빨리 끝나가지고 감독 선생님이 이제 한장한장 걷다 보니까 번호 순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자리 바꿨어? 이래가지고 우선 자리를 바꾼 것만으로도 컨닝이다, 부정행위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문제가 돼서 불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쪽지를 건네준 거를 그 옆자리에 있었던 다른 학년인 친구가 봐서 그걸 신고해가지고 이제 겹친 거죠.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 사이사이에 다른 학년을 배치하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컨닝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영이 이 가운데 꼈던 이 자리를 바꿔준 이도 당연히 부정행위잖아요. 알았건 몰랐건 간에. 그래가지고 이세 분의 세 학생의 아버지께서 그날 바로 소환되셨었어요. 왜냐면은 컨닝을 했던 선영이 1 아버지가 먼저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영이 3도 아버지가 오시고 그 다음에 선영이 2도 그러면 아버지가 오시라 이래가지고 아버지 세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다행히 그래도 서로 사과하시고 선영이 이 아버지도 되게 애가 원래 평균 80점 나오는 애인데 90점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한 과목이 0점이 나오면 진짜 타격이 크잖아요. 근데 되게 마음 넓게 그래도 애는 안쓰럽지만 자리를 바꿔준 것도 부정행위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되게 이해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좋게 좋게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영이 1과 선영이 3이 선도위원회가 열리는 날, 그날 국어 시간에 이제 몰래 화장실에 가서 또 담배를 피고 왔어요. 이 선영이 1과 3이 그래가지고 자기네 선도위원회 열리는 날, 징계가 결정됐는데. 선도위원회가 아니라 뭐 성적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한 차례 이제 또 푸닥거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하고 보니까 되게 웃기네요. 아무튼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또 다른 선영이가 다른 선영이야 또 다른 선영이들이 있었어요. 다른 선영이 한 3명, 4명이 이제 교탁 앞에서 자기들이 가져왔던 라이터랑 그다음에 학교 근처에서 주웠다고는 하는데 그 브루스타 있잖아요. 부탄가스. 부탄가스 거의 다쓴걸 가져와가지고 부탄가스를 손에 들고 다른 선영이가 이제 앞에서 라이터를 계속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쉬는 시간에 애들 이제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쉬는 시간에 본인 반을 가려고 이제 하셨나? 아니면 수업을 들어가려고 하셨나? 했던 선생님이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저희 반그 교탁 앞에서 불길이 확 치솟는 거를 보신 거예요. 엄청 놀라셔가지고 바로 얘네를 저한테 데리고 오셨거든요. 아, 생각만 해도 너무 너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왜불 붙였니? 선영이들아 이랬더니 세 명인가 있었는데 그 선영이들이 싹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불이 붙을지 안 붙을지 궁금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부탄가스에 라이터를 갖다 대면 위험하다는 거를. 근데 불이 안 붙으니까 이게 한번 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 했었던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이게 확 치솟으니까 얘네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정말 다행히 다치는 한 명도 없었고요. 거기 만약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있었으면은 얘네 얼굴 화상 당연히 있고, 그다음 만약에 주변에 뭐 탈거리가 있다면은 당연히 불,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네 뭐 반성문 쓰게 하고 진짜 막 푸닥거리 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은 이 방화가 거기 학교 생활 평점제에 정확하게 사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방화를 하면은 이렇다, 뭐 불장난을 하면은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된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경한 처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붙잡고 귀찮게 상담하고 계속 막 잔소리를 늘어놨더니 선영이들 중에 한 명이 삐뚤어지는 상황이었었는데 되게 저를 좋아하는 상황이었다가 제가 자꾸 잔소리하고 못 살게 구니까 이제 저한테 삐뚤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도 겹치고 그래가지고 지도하는데 저한테 욕도 했었어요. 일로 와봐 이랬더니만은 아씨 이러면서 막 욕을 한 거죠. 그래서 너 지금 선생님한테 욕했니? 이러니까 아네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푸닥거리하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아직 사건들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2학기 때였는데요. 2학기 때 축제였을 거예요. 축제 때 저희 학교가 축제를 다른 데에 가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너무 작아가지고 오전에만 학교에서 활동,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는 대학교에 있는 강당에 가가지고 축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심을 애들이 알아서 먹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이겠다. 그냥 아 당연히 괜찮겠지 하고 좀 택시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풀어놓고 이제 강당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끝난 날이었나?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절도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 다른 반 학생이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 지갑을 잃어버린 친구가 의심을 하는 선영이가 있는데 그 선영이가 우리 반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의심을 하냐 했더니 애가 농구를 하는 동안 자켓을 벗어두고 자켓 안에 지갑을 뒀었는데 그 자켓 주변에 저희 반 선영이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본 친구도 있고 CCTV에도 찍혔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학생부에 알려준 거죠. 그래가지고 선영이를 불렀어요. 근데 선영이 말고 다른 선영이들 두 명이 또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영이들과 다 다른 선영이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선영이를 불러서 야 이렇게 의심하는 애가 있다. 너 혹시 아는 거 있냐 했더니 엄청 부인하고 잡아떼죠. 다른 선영이들도 엄청 부인하고 잡아떼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한 명의 선영이한테 좀 착한 선영이가 있었거든요. 그나마 좀 마음 여린 선영이가. 그래서 야너 혹시 CCTV 다 찍혔는데 어차피 이렇게 해서 밝혀지면 너네는 더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너네가 차라리 자수하는 게 낫다. 그러면 선생님도 알려주면은 애들한테 잘 말해가지고 잘 해결해 보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한 명이 이제 자수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이 선영이들 중에서 한 명이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5만 원인가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날 얘네가 대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시내에서 뷔페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기로 한 거예요. 근데 뷔페를 가야 되는데 이거 5만 원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도 돈 꺼줄 돈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얘는 밥을 못 먹게 생긴 거잖아요. 그안 됐으니까 그 농구하고 있는 애가 부자였나 봐요. 부자라고 소문이 났었나 봐. 그러니까 걔가 자켓을 벗어두고 지갑이 딱 눈에 띄는 걸 보고 야, 얘 지갑에서 몇만 원만 빼가지고 우리 같이 점심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영이가 주도하에 다른 선영이가 망을 보고 다른 그돈 잃어버린 선영이가 뒤에 있는 상태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간 거죠. 네. 어이없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징계를 크게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얘기하고 보니까 정말 또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그랬던 적이 있고 또 어떤 선영이는 학기 말 진짜 학년 말이죠. 겨울방학 때 이제 담배종도 다 나왔고 그냥 겨울방학 지나면 3월달이 되는 시기였는데요. 갑자기 또 학생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반의 선영이 한 명이 또 중고나라에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너무 너무 흥분하고 억울해해가지고 학교까지 연락이 왔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기를 쳤냐면은 물건을 팔겠다라고 해놓고 돈을 넣어서 보낸 거예요. 돈은 받고. 근데 또 바보 같은 게 자기 신상 정보를 다 흘려가지고 저희 학교인 게다 들통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신고 와서 또얘 전화로 막 혼내고 이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건 또좀 심각하긴 한데 저희 반에 조금 소외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예 소외받는 건 아니고 조금 소외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선영이가 소외받는 선영이가 잘못한 일도 아니고 다른 일로 자기 혼자 화가 나가지고 책상 앞에서 소외받는 선영이한테 의자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풀이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선영이가 팔을 맞아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왔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의자 던진 애를 엄청 혼내가지고 의자 던진 애가 완전 막 눈물 쑥쑥 빼고 그러고 갔던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영이가 있는데 다른 선영이는 놀림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애들이 이 선영이를 놀리는 노래를 수업 시간에 만들어서 막 부르고 이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2학기에 터졌던 일인데 이것 때문에 그 노래를 주도해서 불렀던 애랑 그 다음에 얘가 지목했던 애몇 명을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놀림 받은 애도 이제 친구들을 놀리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얘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어쨌든 화해가 아니라 서로 상호하에 이제 사과를 하고 이 일을 여기서 끝내자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유리창 깬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놀림받은 친구가 화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이제 문에 유리가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유리를 손으로 팍친 거예요. 근데 이 유리가 자가 유리인지 어쩐지 굉장히 잘 깨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팍 쳤는데 팍 깨졌어요. 근데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그 밖에서 다른 선영이가 이 문을 닫고 못 나오게끔 막고 있던 상황에서 얘가 화가 나가지고 문을 쾅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깨진 파편이 애 얼굴로 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바로 병원으로 갔죠. 다행히 정말 운 좋게 얘가 반사신경이 좋아가지고 바로 피하는 바람에 이제 눈에 유리조각이 박히거나 얼굴에 파편이 튀었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정도로 1년이 조금 흘렀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짜잘짜잘한 사건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애가 뭐 수업시간 뛰쳐나갔다든지, 그래서 걔를 잡으러 갔다든지, 뭐좀 좋았던 사건들도 있을까요? 뭐 좋았던 사건들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기억에 남는 임팩트가 강했던 사건들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뭐 애가 자기 가출할 거라고 저한테 선언을 한다든지. 놀랍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영이들은 모두 다른 선영이었다는 거. 이제 뭐 컨닝과 흡연한 선영이들은 똑같은 선영이었지만 겹치는 선영이가 별로 없어요. 네, 다 다른 선영이죠. 그래서 최소 거의 뭐 최소 지금 7명? 7명? 8명? 나왔나요? 어쨌든 이랬던 신규 생활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2년 차가 되게 쉬웠어요. 2년 차는 정말 쉽고 정말 스무스하게 흘려갔습니다. 사실 3년 차도 쉬었어요. 4년 차가 조금 힘든 아이인데 4년 차도 그냥저냥 흘러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신규 때 고생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드립다 이렇게 고생을 하면은 아 남들 다 이렇게 힘든가 보구나 하고 힘든 게 굉장히 그냥 당연스럽고 되게 버틸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신규 생활을 쉽게 보내고 2년 차때 힘들었으면은 아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이런 사건들이 터지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신규 때는 그래서 2학기 때 오죽하면은 제가 쉬는 시간마다 반에 갔었어요. 자꾸 매주 금요일에 한 3, 4교시쯤에 자꾸 뭔가 일이 터지는 거예요. 뭐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갑자기 멀쩡하던 선영이가 정말 조용하던 선영이가 다른 반에 있는 모르는 사이 애를 이제 교과서로 머리를 막 내려쳤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교과서를 늦게 줘가지고 수업 시간에 혼나서 얘가 쉬는 시간에 엄청 화가 나가지고 걔를 드립다 교과서로 때려버린 거죠. 그리고 또 저희 반에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선영이 있었는데 그 선영이가 앞에 앉은 또 선영이 뒷머리가 삐져나왔다고 가위로 싹둑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머리를 잘린 선영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할퀴고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네. 어쨌든 네. 이 모든 게 1년 사이에 일어났던 거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신규분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만 한번 수다를 떨어볼게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수다를 떠는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녕.